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광해군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오늘은 인조인데 인조 이러면 어떤 임금 같아요? 어질고 좋은 임금처럼 이제 포장하기도 하고 인조가 실록을 보면 그런대로 그냥 뭐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아도 뭐 그런대로 하는데 결국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잖아요. 잔인하다기보다 찌질한 거죠. 상황에 몰려가지고 저 아들이 내 자리 뺏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면은 그 인조는 그런 그 주역을 통해서 통치하고 그런 거는 없었던 겁니까? 그렇게 몰릴 정도면?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단 그 경연에서는 주로 이제 초기에 보니까 논어를 좀 읽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번역한 책이죠. 진덕수의 대학연이라고 하는 그 제왕학 책이니까 그걸 읽었는데 그러다가 또 광해군처럼 또 인조도 또 한동안 안 열어요. 그래 막 신하들이 열어야 된다 이랬더니 이제 기껏 하는 게 서경을 잠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시경을 강독을 하는데 시경을 엄청 오래 강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시경을 잡고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휘둘리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시간이나 보내면서 신화 읽으면서 대충 하자고 했던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지지난번인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동양위라고 하는 사람 신익성인데 이 위가 뭐냐면 이제 임금 사위를 말해요. 그래서 선조의 사위인데 신익성이 주역을 줬던 선조한테 송나라 때 양만리라고 하는 사람 호가 성제인데 양만리가 지은 성제역전이라는 거를 선물로 받고 있다가 인조 9년에 공부하시라고 바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말로는 뭐 저는 천학 비제하여 뭐 주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어쩌고 이러는데 그 딱 한마디 저기 있는 저걸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게 주역이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아 건계와 공계는 음양을 구별하였고 함계와 한계는 음양이 서로 가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 네 개의 괴를 가지고 주역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모르는 사람 지금 무슨 말이야 이럴 텐데 주역은 또 보면 상경이라는 게 있고 하경이라는 게 있어요. 상경은 주로 이제 천지를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하경은 뭐냐면 인간사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경의 출발이 되는 괴가 바로 뭐냐면 여섯 개 건괴, 곤괴. 곤괴. 요게 임금, 요게 신하예요. 결국 군신관계를 지금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 음양을 구별했다는 게 바로 양이 임금, 음이 신하. 여기서 이제 군신관계를 엄격히 하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근데 너무 엄격히 되면 서로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하경의 출발이 뭐냐면 저기 나오는 함괴인데 함괴는 감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이 아니고 감통. 임금과 신하가 지위만 위아래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느낌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것도 잠깐 하면 안 되고 바로 밑에 나오죠. 오래 해야 된다. 우리 항구적을 했다는 거죠. 이성과 감성 이거를 그렇죠. 같이 이제 이야기를 괴로 딱 끄집어 낸 거네요. 그것도 64개 중에서 딱 군신관계 엄격히 하되 군신이 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야 저렇게 몇 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네요. 그러니까 저거 딱 보고 야 저 신익성이라는 사람은 주역에 상당히 수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인조가 이제 그대가 바친 역전의 의미를 상세히 탐구하여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맞아요.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함괴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 1, 2, 3, 밑에 거 1, 2, 3끼리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과 양이 만나니까 이게 호응이 있다 그래. 호응 좋은 거예요. 호응 관계 또 호응. 이건 또 반대지만 호응. 그래도 호응. 네, 이게 다 호응이에요. 아, 주역이라는 건 상호작용을 그렇죠. 기반으로 해서 보는 이 매트릭스. 이론, 예, 매트릭스 읽고 이론인 거죠. 그렇게 던졌는데, 이제 임금은, 이제 그 임금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알겠어. 언젠간 볼게. 이런 식으로 넘긴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광해군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도 아마 인조보다는 신화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신화가 정인홍이었다면 최명길이 되겠습니다. 아, 최명길. 제가 남한상성 그 소설도 재밌게
배웠고 영화도 재밌게 봤는데 영화도 재밌죠. 거기에서도 주역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역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데 사실 주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려면 정이 있고 중이 있는 거죠. 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예죠, 예. 살이라고 저는 못하는데 중은 이게 바로 명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이거는 살이라고 해서 일의 이치고 요거는 사세예요. 사세. 사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의 형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평소에는 일의 이치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큰일이 생겼을 때는 형세에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여자 손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살이. 그건 살이에요. 그게 예라고.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빠졌어. 구해줘야죠. 아니, 근데 손 잡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구해줘야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굿. 그래서 이 중, 사세에서 중 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일 때. 아. 이게 지도자라고요. 이게 신하고. 근데 저 조선 임금들이 주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바로 이게 주역이 바로 중에 관한 이론이거든. 아, 예를 들면은 그런 거네요.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는 원래 법을 어겼던 사람들이니까 봐주면 안 되는 거 사면이란 건 없는 거잖아요. 없죠. 육아의 원칙에서. 그건 인이 아니거든. 이제 최명길이 굉장히 독특한데 같은 서인이긴 한데 그 최명길은 소론, 김상원은 노론. 근데 노론이 바로 이쪽을 고집해요. 송시열 라인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왜 고집하냐면 뭐 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고집해야 이걸 갖고서 임금을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 아. 근데 임금은 이제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러면 상황 논리를 계속 깨면서 일의 이치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결국 최명길은 결과적으로 나라가 더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이 더 힘들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하려면 약간의 치욕을 감수하는 게 지금의 해법이다. 이게 이제 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임금의 중하는 부분을 전부 인정하는 건 아니어도 상당히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 리더십의 어떤 보이지 그렇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부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 요거를 알고 나면 아마 김상환하고 최명길의 갈등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이론 책에서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최명길을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최명길이 이제 광해군 시절에 찍혀가지고 MT로 유명한 대성리에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이제 그 야인 생활을 하거든요. MT 대성리 많이 갔었는데 그 이제 거기 아마 동네 그 지천이란 마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천이 그 최명길 호거든요. 지천 선생이라고. 근데 그때 한 10년 가까이 다른 책 안 보고 주역만 봤대요. 임금도 아닌데요? 형세를 읽기 위해서. 아. 임금도 권궤를 갖고 자기 수양을 해야 되면 공궤를 봐야 하듯이 신하도 권궤로 자기 수양하지만 이 임금이 정말 훌륭한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권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호응하려면. 그렇지. 예. 그런 면에서는 사실 신하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저게 이제 약간 과장돼가지고 뭐 주역점을 보고서 뭐 인정 안 정 날짜를 정했다는데 그건 100% 헛소리예요. 날짜 정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아시겠지만 없어요. 예. 근데 거사 날을 정한 거는 최명길이 맞아요. 주역점으로 한 건 아니고 형세로 봤겠죠. 곧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 임금의 상태, 군사, 민심, 조정 내의 세력 관계, 주역을 계속 하게 되면 이거에 정통해지거든. 일의 형세를 읽어내는데. 근데 형세는 사실 저절로 읽히진 않습니다. 이건 사실 사리도 많이 알아야 되고, 별도의 케이스들. 케이스 스터디가 충분히 이제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최명길 그 졸기를 보면, 졸기라는 게 이제 실록에서 보면 이제 죽었을 때 짧게 쓰는 건데, 조금 인색해요. 근데 첫 마디 잘 보세요. 최명길은 사란데미, 기민하고, 그 다음 권모술수가 많았는데, 저거에 저거. 저 권모술수라고 보는 거, 이거를. 그 형세를 너무 잘 이용한 건데. 예. 그리고 자기 재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찍부터 세상 일을 담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는 거죠. 공적인 의식을 가졌다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광해 때는 배척을 받아 쓰이지 않다가 반정할 때 대계라는 게 큰 계책에 협찬, 도움을 주었는데 명길의 공이 많아 드디어 이제 정사 원운에 녹군되고 몇 년 안 돼서 경상의 지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바로 우리 한 거. 그러나 추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조 아버지를 이제 군으로 종이죠 종 군이 아니라 종으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주하로 병자호란한테 이 두 개 때문에 청의의 버림을 받았다. 이 청의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들이 청의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타기. 아, 예. 웃기죠. 그래서 남한산성의 변란 때에는 척화를 주장하는 대신을 협박하여 보냄으로써 사감을 풀었고, 저 그러면 이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환도한 뒤에는 그런 사람들을 등용하여 사료와 알력이 생겼는데 모두들 소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는 군자고 나머지 다 소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직된 시각인데, 저 시각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현대사회에. 있죠.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응? 또 그러나 위급한 경우를 만나면 앞장서서 피하지 않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에 임하면 칼로 쪼개도 분명히 처리하여 미칠 사람이 없었으니. 그 일에 임해서 이렇게 탁월하면 그냥 탁월하다고 하면 되죠. 좀 몇 가지 이상한 저걸 가지고. 그러니까 역시 한 시대를 구제한 재상이라 하겠다라고 어쩔 수 없이 평을 좋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저게 최명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저런 최명길을 하지 않고 그 중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입장만을 가지고서 이 최명길을 매도하고 이러는데, 저기에 나온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그 훨씬 그 대단한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준 재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역이 재상학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어짐 그 형세를 잘 읽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임금을 보필하고 아래 신하들을 관리해서 백성들한테 은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재왕학이기도 하지만 주역은 재상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공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는 읽혀져야 되는 책인 거예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저는 이제 이 정과 중 이걸로 이제 그 이 시대의 최명길과 김상원의 대립이 이걸로 이렇게 풀어내고 주역을 좀 보면서 이제 형세를 읽는다 이런 거를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 시대에 어떠한 담론들이 있었는지가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래.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네. 예.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임금을 보게 됩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특징도 없는 효종, 현종을 그래도 봐야 되겠죠. 근데 두 사람이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초목이 싹 트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역 공부도 딱 그 수준만큼 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든지 사이클이 도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